호남의 자랑, 맛의 고장 전라도는 그 명성답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전라도에서 유명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오직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의 고장에 자부심이 담긴 전라도 대표 음식을 소개합니다. 콩물국수는 냉면과 더불어 여름철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콩물의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무등콩물은 이미 두암동 사람들에겐 콩물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임에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리밥 비빔밥이 서비스로 나와서 가성비의 끝판왕까지 달리며 그 인기를 증명하듯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웨이팅이 필수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보통 팥죽이라 하면 팥으로 끓인 죽에 칼국수를 넣어 먹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광주 북구 말바오시장은 시장의 한 구역이 전부 팥죽 전문점일 만큼 팥죽으로 유명한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중 개인적으로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맛집은 바로 미성팥죽. 팥죽 소짜리라 무려 4,000원이며 대짜리는 5,000원으로 극한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설탕을 넣어 먹으면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그 위에 배추겉절이를 같이 먹으면 매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정떡갈비는 허양만의 백반기행에 나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한층 더 유명해진 맛집으로 송정의 떡갈비 전문점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은 일반 떡갈비 200g 15,000원, 한우 떡갈비 24,000원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송정떡갈비는 돼지 뼈 국을 서비스로 제공해줘서 이 때문에 송정떡갈비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